전남 장흥군에는 7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중 감리교회가 단한 곳도 없다고 하는데요. 감리교회 불모지인 장흥군에 특별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봉헌 예식 현장에 서세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 장흥군에 위치한 빛의숲교회. 1년에 걸친 공사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군단이 유일하게 감리교단이 없던 전남 장흥군에 최초로 감리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날 예배에서 기감 호남특별연회 김필수 감독은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하나님이 거하시면 귀한 믿음의 성전이라며 이 성전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흥 빛의숲교회는 감리교 호남연회에서 힘을 모아서 땅을 매입하고 광림교회의 도움으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흥군에는 74개의 교회가 있는데 감리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감리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웨슬리안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곳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회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봉헌 예식에서 교회 건축 비용 9억 3천만 원 전액을 지원하고 승합차를 기증한 광림교회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2023년 9월 기공, 2024년 4월 완공된 빛의숲교회는 건축 면적 385제곱미터 부지에 소예배실과 애찬실을 비롯해 백석 규모의 예배실 등총 3층으로 지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빛의숲교회 건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광림교회는 감리교단의 교세가 약한 전남 서지방의 무안, 목포, 신안 등총 7개 교회 건축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눈물 흘린 기도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 장흥 빛의 숲교회에서 많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장흥 지역에서 감리교회로 첫 발을 내딛는 빛의숲교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주민들에게 평안을 주는 숲과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